학생은 나중에 산속에 들어와 살 거야.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몰라. 그런 운명이라고 나와. 그리고 저 처자와 결혼하면 다 좋은데 아들은 못 낳아. 아저씨, 뭘 그렇게 짱구를 굴려? 이 땅 산 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돈 좀 벌면 좋겠는데. 내가 백날 짱구 굴려봐라. 되나? 내가 해줘야 되지. 주식 투자를 해봐. 독점주에 투자해. 그 집안의 문서 바꿀 운도 있어. 성황당의 선물 박혜숙. 햇살을 받아 반들거리는 소룩가시 사이로 탱자나무가 크림빛 꽃을 피운다. 향내가 후 끼친다. 어쩌면 저리도 도도하고 우아한 꽃이 있을까. 경이가 가시 속에서 청초한 꽃이 되어 태연을 본다. 꽃과 하나가 되어 텔레파시를 보낸다. 꽃대글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그녀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묶여있다. 이제 더는 다치지 말고 오대산 산골짜기에 꼭꼭 묻혀 살자고 일을 벌였을 때는 경이도 따라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세월의 가시에 갇혀 오지 못하는 걸까? 세상으로부터 구불구불 올라오는 고사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본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히 올라온 그녀는 이제야 자기가 쉬어야 할 안식처는 여기라며 태연에게 폭 안겨왔다. 커피를 홀짝 끓이며 오래 이야기를 하고 성황당에 절을 하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태연이 가꾸어 놓은 나무들 이름을 물으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의 노고가 그녀의 칭찬 속에 풀렸다. 경이는 밤이면 와인을 마시며 밤하늘 가득 찬 별 속에서 은하수를 찾아 오랜만에 만났다며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도랑물은 밤이 되면 더욱 큰 소리로 흐르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는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온다. 낮에는 라일락 향기 따라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이름 모를 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멈춰서서 새를 찾기도 했다. 기도하고 산책하며 반년을 보낸 경희에게 이제 육아휴직도 끝나가니 엄마가 도와달라고 딸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다.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대답하면 아빠도 문장 가놓고 손주 좀 같이 봐달라고 한다. 결국 경희는 떠나고는 올 기미가 없다. 태연의 땅은 아니지만 도랑 너머에 있는 성황당 앞에 나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다. 아카시아 꽃나무보다 더 커서 10미터는 되어 보이는 큰 나무 가득 아기 주먹만한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휴대폰으로 다음을 열고 꽃그림을 눌렀다. 꽃 이름을 검색하니 카메라가 켜진다. 꽃에다 셔터를 누르니 누름나무라고 나온다. 그 나무 아래엔 호랑가시나무 빨간 꽃이 봉오리를 달고 아래쪽은 활짝 피어 노란 꽃술을 달고 있다. 성황당 뒤에는 오래된 엄나무와 가래나무가 20미터도 넘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 마을의 안녕을 지킨다. 성황당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을까. 태연은 그의 땅에 엄나무 순의 쌉싸름한 맛이 좋아 많이 심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에 가시 달린 나무가 늘어나고 있다. 태연이 도망쳐온 가시밭길이 아직도 견뎌야 할 삶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일까. 산등성이에서 쏴 소리가 나며 나무는 일제히 쓰러진다. 바람이 거기를 지나고 있는 소리가 차가 들어오는 소리인가 착각하게 한다. 고를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에 실려 고독한 시간이 가고 있다. 올 사람도 없는 산골인데 차가 들어오는 소리인가 해서 고사틀 또 훑어본다.
산골 오두막에서 송아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노란 바람이 골짜기에서 피어난다.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의 마음같이 외로워 박목으른 윤사월을 쓰스리라. 북쪽엔 저기압이 남쪽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사이 양양과 간성 사이엔 매서운 골바람이 분다. 고운 다습한 이 바람은 세기가 태풍급이어서 거센 바람을 타고 산불을 일으켜 불이 고속도로를 넘어 날아다니며 강원도 주민들을 울리곤 하는 바람이다. 양간 지풍이 부는 곳은 오대산하곤 떨어져 있지만 이곳까지 바람의 위력이 대단하다. 기억 저편에 있던 것들이 바람처럼 가슴에 회오리 친다. 전에는 안 보이던 바람이 이제 잘 보이고 세상 이치도 보인다. 이젠 산불 걱정하며 애태우는 바람도 성황당에서 지켜주리라 믿는다. 태연의 주변을 맴돌던 김춘배가 정년퇴직을 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를 찾아왔었다. 영동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몇 개 없는 거 알죠? 휴게소를 하려는데 자금도 부족하고 인허가에 막혀 있어 같이 하자고 왔습니다. 세상 퇴물이 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알아보니 이 인허가는 태연 씨라야 따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믿음직하고 선량한 얼굴로 다가왔고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해 있는 그의 급소를 공격하며 다가왔다. 그는 이제야 태연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오만하게 승낙을 했다.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데 조심하자며 술좌석에서 떠들던 태연이 정작 그에게 붙은 사기꾼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미 인허가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건설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도 있었다. 주변에서 퇴직금을 날린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그런 놈한테 속나 어이가 없었는데 큰 상처를 입었다. 퇴직금을 되찾으려 몇 번인가 갔다가 어깨가 쳐져 돌아온 그를 보더니 가족들은 이제 그 돈 포기해라. 돈 잃고 건강까지 잃는다고 말렸다. 이젠 퇴직금도 거의 날리고 가족들의 신뢰도 저버렸을 때 아버지가 서울 집을 잡혀 만든 자금을 주었다. 이제는 쉬겠다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섰다. 기왕 강원도 길 위에서 제2의 인생을 찾으려 했으나 공기 좋은 이곳에서 살고 싶었다. 학생은 나중에 산속에 들어와 살 거야.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몰라, 그런 운명이라고 나와. 그리고 저 처자와 결혼하면 다 좋은데 아들은 못 낳아. 경희가 내리 셋째 딸까지 낳는 동안 태연은 퇴직하고 귀농할 거라는 꿈이 자라고 있던 거였다. 아내와 딸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건설 현장을 따라 돌아다녔는데 제발 식구들하고 같이 살며 여행이나 다니지 서울 도박이가 산촌 생활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고 말렸다. 평생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지쳤어. 사우디로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다 이제 직장도 나왔는데 제발 나하고 싶은 대로 놔둬. 제대로 별장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서 땅을 보러 다녔다. 부동산 사장이 대관령 옛길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다른 데는 더 없느냐고 물으나 높은 곳에 있는 게 걸리기는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다. 차는 마을을 지나 오르고 또 올라갔다. 인가를 지나 500m를 더 올라가기에 여긴 아니다 싶었다. 땅도 너무 컸다. 2500평이나 되는 땅을 가꿀 자신도 없고 돈도 부족하다고 하자 힘에 부치는 땅은 소작을 주면 된다고 달랬다. 전 주인은 산을 일구어 밭을 만들어 살다가 아래 마을로 내려갔고 땅이 묵정밭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귀양 갈 만한 곳이라 여겨졌다.
여기도 아니라며 돌아서는데 태연의 뒷골이 쭈뼛었다. 뭐지 하며 찬찬히 둘러보니 도랑 건너 고목이 여러 그루 있고 돌탑이 있었다. 마을 성황당 같았다. 몰라 배웠습니다. 가신 것도 없고 그냥 절을 올립니다. 여기가 노을을 보낼 산속입니까? 큰 스님이 말했던 그곳입니까? 합장을 하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나서 사장님을 불렀다. 벌써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장은 거기가 마을 성황당이었는데 동네에서 멀다 보니 사람들 발길이 뜸해서 잡초에 덮여 있다고 아래 마을에 성황당 하나가 더 있어 정초에는 그곳에서 성황제를 지낸다고 했다. 태연이 방학 때 할머니를 뵈러 가면 마을 성황당에 돌을 올리라고 했다. 그가 사온 빵과 음료수를 올리고 고수레를 한 후에 우리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며 그에게 절을 시킨 후 드셨던 일이 떠오른다. 산속 성황당에 마음이 끌려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연은 땅을 사고 얼마 안 남은 퇴직금으로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거나 작은 땅을 샀으면 건설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잘 지을 텐데 집이 성에 차지 않았다. 고랭지밭에 농사지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다. 산불을 단속하는 분이 올라와 불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커피를 대접하며 귀촌하여 조용히 살고 싶은데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마을의 외부인이 처음 자리를 잡았다며 동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 연락하면 내려오라고 했다. 뒤풀이할 술과 안주, 백여 호 되는 집에 돌릴 떡을 준비해 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막다른 골짜기에 산다고 마가리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대상이었다. 산불 형님이 순실을 올 때마다 모종 심고 남았다고 조금씩 가져다 준 상추, 고추 등을 심어 자급자족을 했다. 형님과 형수님이 농산물 남은 것을 가져오고 마을 사람들이 놀러 오기 시작했고 형님이 외식을 가는 무리에 그를 데려가 다음엔 그가 한턱을 냈더니 돌아가며 밥을 사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도 동해가 있을 때나 마을 행사에 참석하고 기부금도 때마다 내었다. 외도 여행도 동네 청년회에서 관광버스 한 대로 보내준다고 같이 가자고 잡아끌었다. 타지에서 정착하려면 자꾸 어울려 다녀야 한다고 형님이 권하여 그들과 어울려 막걸리도 마시고 노래도 불렀지만 물에 기름처럼 겉돌았다. 태연은 틈날 때마다 낯으로 성황당 가는 길 풀을 베고 도랑도 지웠다. 잡초를 말끔히 뽑고 청소를 한 후 돗자리를 폈다. 포와 과일 막걸리를 올리고 넙죽 절을 했다. 이 적막강산에서 삶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한 어려움으로 노년을 던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기적은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괴테의 말을 떠올리면서도 잘한 일인지 힘들 때마다 회의가 밀려왔다. 30대에 예언을 주셨던 큰 스님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 충청도 산골 각연사로 향했다. 스님은 입적하셨고 그때보다 많이 변해 있었다. 마음의 고향 같았던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30대 젊은 날을 회상했다. 고시 공부를 한다고 산속에서 보낸 청춘이 흐르는 도랑물과 산골짜기에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냉수에 밥을 말아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거친 점심을 먹고 났는데 같이 고시공부하는 김형이 태연의 눈치를 보았다. 김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공양보살이 조카를 중매하겠다고 선을 보라는데 내가 걸려서 준영아 너 여기 출신이니 참한 여자 소개 좀 해라. 없어요. 저도 없는데 누구를 소개시켜요? 김형은 그런다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대. 저 나이까지 고시를 끈질기게 도전하는 기질로 그날 점심 후에도 준영을 고문하고 있었대. 형님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여선생이 영어, 국어, 음악 선생인데 골라보아요. 말은 건네볼게요. 누가 제일 예쁘니? 음악 선생이요. 신부감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야. 누가 제일 착해? 국어 선생이요. 김형이 국어 선생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사진을 주어 보냈다. 태현은 환갑인 아버지가 지난번 집에 갔을 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고시가 어려우면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산속에서 공부에만 매달릴 거야. 그만큼 애썼으면 되었다. 내가 못 이룬 꿈이라 너라도 이뤘으면 했지만 그게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괴산읍 내 산이란 다방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다. 중매쟁이는 아직 안 오는데 약속 시간이 되었다. 하얀 피부의 청아에 보이는 아가씨가 옆도 안 보고 들어오더니 구석에 앉는다. 준형이 소개한 김태연입니다.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눈을 내리 깔고 얌전하게 차를 마시는 그녀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 준영이 왔고 한식당으로 안내했다. 시골치고는 음식이 깔끔했다. 산채나물을 곁들인 밑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전골냄비에서 불고기가 즉석에서 요리되고 맛도 좋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계산을 하려고 하니 돈이 모자랐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숙비와 용돈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데 몇 년째 고시 폐인이 되어가는지라 그의 삶은 빠듯했다. 그래도 오늘 경비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골 요즘 같은 식당의 계산 방식을 모르겠다. 절에 돌아갈 사비도 모자랐다. 그 당시는 카드가 없어 모든 게 현금으로 지불되던 시대였다. 그렇다고 똑같은 취업준비생인 준영에게 구워달라고 할 수도 없다. 시계라도 잡혀야 하나 복잡한 머리로 들어가니 경희는 콤팩트를 보며 루즈를 바르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웃는다. 준영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말해야 해서 더듬거렸다. 식사비를 바가지 씌우네요. 다음 만날 때 드릴 테니까 3천 원만 구워주세요. 아이, 괜찮아요. 고시생인데. 저는 직장인이니까 점심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3천 원만 주세요. 형, 이제 과일주스 한 잔씩 해야지요. 어때요? 우리 형 신성일처럼 잘 생겼죠? 실력도 최고예요. 영문도 모르는 준영은 태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그래도 주스값 내고 경희 씨 돌아가는 사표를 끊어줄 돈은 남았다. 이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소개팅은 망한 것이라 쳤다. 그래도 2주 후에 산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절로 돌아와 김영에게 자소지종을 얘기하니 어이없어 했다. 그래서 돈을 구워준다니까 고집 부리고 나가더니 꼴 좋다고 역성을 낸다. 2주 후에 그녀를 만날 생각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러다 올해도 고시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 그런데 김영이 소개받기로 한 날이 하필 경희와 만난 날로 정해졌다. 그런데 꼭 같이 가자고 조른다. 절에는 전화도 없다. 할 수 없이 다방에다 편지를 써서 전해달라고 하고 대구로 향했다. 김형의 소개팅도 잘 되지 않은 듯 했다. 장래가 불투명한 고시생들의 현주소다. 부랴부랴 괴산에 와서 다방에 들르니 경희가 오지 않았다고 편지를 돌려준다.
두 쌍이 다 망한 거라며 어깨를 떨어뜨리고 각연사로 들어오니 경이가 절로 왔다 갔다며 선물 보따리와 편지를 내민다. 다방에 없어 여자 혼자 기다릴 수도 없고 무언가 약속을 잘못 알아 펑크가 난 줄 알고 왔었다며 다음 주에 다시 절로 오겠다고 쓰여 있었다. 약속한 날 그녀는 절에서 공부하는 그가 안 되었는지 장조림하고 돈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면단위의 시골이 집이라 담을 그릇이 마땅치 않았나 보다. 술이 담겼던 유리병에 장조림을 담아왔다. 주둥이가 좁아 꺼내 먹느라 애 좀 먹었지만 공부하는 식구들과 나눠 먹으니 풀떼기만 먹던 절음식에 헛헛해 있던 고시생들의 배를 요동치게 했다. 지금이야 통이 넘쳐나지만 1970년대 시골 풍경은 참 소박했다.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3,000원을 돌려주었다. 불호바 명품 시계를 찾던데 그것을 잡히지 않고 돈을 꿔달라는 배짱에 마음이 끌렸다며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점심 공양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엄마와 정월 불공을 들이러 용주사에 갔다. 그 절은 매를 지어 차례대로 불공을 들이는 대처승이 운영하는 절로 밤중에야 순서가 되었다. 목탁을 치며 연불을 하던 스님이 세 번이나 막혔다. 아들인 남동생을 먼저 추건하고 장녀인 그녀 차례인데 자꾸 그녀 추건이 나오다가 폭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었다고 한다. 경희가 놀라 엄마에게 물으니 저러고 나면 공수를 준다고 절 열심히 하고 있으라 했다. 조금 있더니 스님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올해 불가에 큰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내 신랑감이라고. 경희는 늘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시를 받는다고 하며 인연이려니 하며 나를 만나고 있다고 했다. 무속과 불교가 섞여 있는 스님의 예언 때문에 반은 넘어간 덕을 보는 듯 했다. 점심을 먹고 뒷산에 올라가니 머루가 많이 달렸다. 저걸로 머루주 담으면 좋다며 경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청보랏빛으로 탐스럽게 달린 열매를 무척 탐내었다. 그렇다고 나무에 기어올라 딸 재주도 없자는가. 얼마 후 절의 처사님께 머루를 따달랬다. 라면 박스 한 상자를 지고 내려가 경인의 학교 근처 우체국에서 전화를 했다. 네, 제가 전화해 놓을게요. 점심시간에 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약속도 안 하고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경희 선생님 오시면 안내해 달라니까 이미 연락받았다며 눈치껏 구석방으로 데려갔다. 모처럼 탕수육에 볶음밥으로 기름칠을 하고 데이트도 하니 즐거웠다.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나니 선생님 드시라고 과일과 차까지 내왔다. 머루를 따왔다고 상자를 내미니 굉장히 좋아했다. 마침 오늘 저녁 학교 회식이 이 식당에서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오면 가져가겠다며 식당에 맡겼다. 태연은 돌아가는 버스에 자리를 잡았다. 경희는 배웅을 하며 시계를 보는 것이 말은 안 하지만 수업 시간에 늦은 것 같다. 지나가던 선생님이 현장을 보았는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차를 훑어본다. 못 본 척하고 앞만 보고 있으니 버스는 출발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떠버리고 그해도 고시에 떨어졌다. 머루는 그날로 커다란 유리병에 담겼다. 함을 지고 내려가니 장모님이 귀한 날에 쓰려고 아꼈다며 그 술을 따라주었다. 헤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싸우는 동안에도 머루주는 익어 보랏빛 향기를 내뿜고 달콤하게 술이 익어가는 동안 태연은 하산하여 취직을 하려고 발부둥을 쳤다. 직장도 없는 신랑감에게 누가 딸을 주겠는가. 친구들은 과장이 되어 있는데
산에서 공부하던 시간을 메꾸고 취직을 하려니 잘 되지 않았다. 건설회사에 서류를 내놓고 발표를 기다리는데 꿈을 꾸었다. 어떤 군인이 구렁이 꼬리를 밟고 있는 것을 내가 머리부터 먹어치웠다고 태연이 엄마한테 말하니 징그럽다고 질색이다. 그런데 일하던 아주머니가 군인 몫을 뺏어오는 좋은 꿈이라고 하며 취직이 되면 한턱 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사우디 현장에 있던 고등학교 친구였다. 휴가를 나와 회사에 가보니 내가 합격해 있더라고. 왜 면접을 보러 안 오느냐고 했다. 직원의 실수로 합격 통보가 누락된 것이다. 겨우 달려가니 면접은 끝났고 친구가 자초지종을 얘기해 회사의 실수라 1차는 붙여주었다. 중요한 건 임원 면접과 영어 시험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 준비 철저히 해서 실력을 발휘하라고 했다. 영어는 고시 과목에 있어서 꾸준히 공부해온 덕에 잘 보았다. 그런데 서류의 취미를 등산이라고 써냈더니 임원 면접 때 산악인들에 대해 너무 전문적인 것만 물어보아 망친 것 같았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친구 덕인지 꿈 덕인지 취직이 되었다. 대기업에 취직이 되니 당당하게 경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오대산으로 왔다. 그날도 태연은 봉고차가 올라온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은 안 보여 궁금하기도 하고 성황당 주변도 청소할 겸 내려오다 누가 있는 것 같아 멈칫한다. 그녀가 기도다 했다고 그를 부른다. 태연이 정성껏 절을 올리고 나니 홍주를 따라 권한다. 태연은 금세 얼굴이 홍주처럼 빨개서 퇴직 후에 귀촌하려 왔다고 말한다. 아저씨, 성황당에 코가 뾰족하고 허리가 가는 미인 할머니가 손자 잘 돌봐달래요. 저도 오늘 아주 잘 받았어요. 처음으로 잘 풀렸어요. 그녀는 손녀가 실려 손녀보살이라고 한다며 일행들에게 데려가 성황당을 이분이 청소한다며 올렸던 재물들을 권한다. 그들은 오대산에 기도를 가라고 신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성황당이 군웅이 세고 기도가 잘 되는데 머물 데가 없어 당일치기로 하고 국사당이나 태백신전으로 빠지곤 한다며 아쉬워했다. 태연이 일어나서 먹을 것을 잔뜩 들고 들여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오더니 이야기 보따리를 불었다. 선녀보살은 성황당에 올릴 재물을 차렸다. 2시간 반이면 온다고 하여 얼리지 않은 쇠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길이 심하게 막혔다. 무슨 일이든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녀의 재물이 봉고를 타고 오는 동안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성황당에 올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했다. 이 길로 떠밀려왔지만 무엇을 영험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목돈을 쥐는 큰 굿을 해본 적도 없다. 기도 다닐 돈도 부족하여 쩔쩔맨다. 이번에도 여기가 고향이라는 기사 다섯 명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녀가 제일 어리고 실수투성이다. 재물을 제대로 준비해온 같이 온 보살 때문에 주눅이 든다. 옆의 보살이 북을 호기롭게 내리친다. 그녀는 아직 북도 없다. 꽹과리를 조심조심 쳐보다 북소리에 묻혀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 개를 들어 저런 북을 사야겠다며 같이 온 보살들이 쉴 때 다시 기도를 오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저녁 전 보살들이 봉고차에서 쉬는 틈에 선녀보살은 성황당을 찾았다. 이제 오대산 산신령께 제를 올릴 차례인데 신선한 고기를 올려야 할 것 같아 다른 보살들이 기도하는 동안 기사님과 시골 고기를 조금 사왔다. 그녀는 오대산 산신령 할아버지를 향해 칠배를 올리자 성황당 할머니가 합수를 받아 들어오셔 빈긋 웃는 것 같이 느꼈다.
아까 올린 고기가 신선하지 않아 다시 사왔고 배갈이 없어 홍주를 사왔다고 솔직하게 아뢰니 맛있다고 드신 후 소박하고 정성스런 마음이 정갈하여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단다. 오대산 산신령님, 성황할머님, 초라한 재물이지만 가진 게 별로 없는 제 힘껏 차린 것이니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집 소원을 들어주어 선녀보살 이름 좀 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꽹가리를 힘껏 쳐댄다. 웬일인지 신명이 오르니 몸이 가뿐하여 1미터씩 뛰어 오르며 춤을 춘다. 집을 에워싸고 있던 원귀가 잘 먹었다며 이제 서운했던 마음 모두 털어내고 저승에 가서 집안이 잘 되게 보살펴 주겠다고 하며 하늘로 오른다. 그를 증명이나 하듯 재를 올린 후 고기를 푸는데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칠 때마다 헝겊의 매듭이 술술 풀려나간다. 이제 무엇인가를 알 것 같은 기도였다고 기분 좋아한다. 그녀는 모시는 신의 계보를 말한다. 천지신명이 제일 위 하늘에 계시고 옥황상제님, 칠성님, 불사님, 재승님이 계셔 늘 받들고 있다고 했다. 그 아래는 대를 이어오는 단골레의 계보 있는 신을 모시는 무녀가 높은 층이다. 강감찬 최영 등이 실린 장군보살도 있고 조상신이 들어온 사람, 어린아이 때 홍역을 하다 죽은 신이 들린 명도나 선녀가 들어 신이 들리면 아가씨 목소리를 낸다. 선녀보살은 30대 젊은 나이에 온몸에 기운이 없지만 어디 특별한 데가 아픈 것도 아니어서 그저 누워만 있으니 친구들이 찾아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에게 혼자 중을 그렸다. 너 평생 살 배필을 만났구나. 잘해봐. 본인 이외에 아무도 모르게 연애가 시작되었는데 귀신같이 맞추어 문병관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선녀보살은 어느 날 밤 엄마에게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복덕방에 가서 바로 내놓고 간 집을 사서 이사를 하라고 했다. 반신반의하며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려다 보였다. 원래로 돌아가려면 놀림굿을 하고 신을 받으려면 내림굿을 하라고 했다. 이래저래 살기 팍팍한데 유명한 점쟁이가 되면 집안 형편이라도 나아질 줄 모른다 싶었다. 내림굿을 하고 선녀를 모시는 무녀가 되었다. 처음에는 점이 잘 맞았다. 그녀의 안내에 따라 작은 집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후 눈을 가렸는지 고생은 더욱 늘어났다. 선녀보살은 한 발짝씩 정성을 다해 나가리라 다짐한다. 그 후 태연은 할머니가 성황당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같아 든든했다.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기도하며 세월은 흘렀다. 그때부터 서울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세 딸들이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뒷받침해 준 것도 없는데 취직하여 시집을 잘 갔고 손주들도 낳았다. 돈을 좀 벌어 서울 집을 잡혀 이 땅을 산 빚을 갚으면 생활이 훨씬 여유가 있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 하며 골똘히 걷고 있는데 선녀보살이 연락도 없이 왔다. 아저씨, 뭘 그렇게 짱구를 굴려? 이 땅 산 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돈 좀 벌면 좋겠는데. 내가 백날 짱구 굴려봐라. 되나? 내가 해줘야 되지. 주식 투자를 해봐. 독점주에 투자해. 그 집안의 문서 바꿀 운도 있어. 경희에게 보살이 한 얘기를 전하니 주식을 하고 있던 그녀도 감이 오는지 바로 왔다.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사는 서울 생활에 지쳤다. 여기가 최고라며 시장을 잔뜩 보아서 내려왔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행보인데 바비큐 파티를 야외에서 하니 더욱 맛있다. 바닥엔 민들레가 끝없이 피어 사과나무의 이불이 되어준다. 사과꽃만으론 충분하게 벌과 나비를 불러 수정하기가 힘든지
야생화들이 한껏 피어 꽃잔치를 벌이며 응원하고 있다. 5월에 피어나는 벚꽃 살구꽃과 개나리 진달래를 보며 승황당에 절을 하는 경이 올해 두 번째 봄을 본다고 수없이 휴대폰 셔틀을 누르며 좋아한다. 경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재물을 올리고 태연은 가족들을 위해 초를 켰다. 태연의 기도가 끝나도 그녀는 일어날 줄을 모른다. 뭐라고 비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 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물러가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전 인류를 위해 먼저 빌어요. 그리고 당신과 나, 세 딸의 가족과 그녀들의 시부모 형제자매, 시누인의 세 가족도 빌어요. 내 동생들까지 빌어주는지는 몰랐는데, 돌아가신 시부모를 비롯한 조상님도 빚는데요. 그리고 친정 육남매의 행복과 만사 형통하길 빌고 친구들 지인들 기도도 하고 성황당 할머니와 오대산 산신령님 조상님들께 빌어요. 아내는 교정을 부탁받았는데 이참에 공부삼아 불경 퇴고를 해주었더니 머리맡에 이름을 올려주었다며 주역사상책을 읽어보라고 준다. 전에도 수음이란 책 교정을 보아주었다. 참교육을 주는 자연과 인간이 융화되어 배려와 조화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 한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사에 거침이 없고 순수하게 세상을 보아 성인에 가까운 경지에 이른다고 주역에서 말한다. 부모와 자식이 살다 죽어 흙을 만들고 생명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태어나는 땅의 기운은 영험한 것이다. 하늘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개미보다 작은 벌레도 사랑하라. 인간은 누구나 수십 번씩 매일 예언을 스스로에게 한다.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에 열망하며 전진한다. 책은 좋은 말을 선물한다. 코로나 기간에 와서 극진히 기도하던 경이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 기도 효과는 당신이 최고라고 촛불을 많이 켜달라고 축겨세우며 떠나갔다. 경희는 다음 주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큰딸이 출근하면 전적으로 손주 셋을 보아야 한다. 누가 떠미는 것 같아 제일 큰 부동산에 갔다. 전 같으면 반 이상은 융자가 나오니 어떻게든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사고 싶은 집이 자금이 부족해 고민이 많다고 했더니 금융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다. 경희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딸내 두 내외를 복덕방으로 보내고 두 집의 손주를 보았다. 일은 그날 터졌다. 금융상담은 별로 시원하지 않았는데 젊은 당사자를 보자 복덕방 사장은 욕심이 생겼나 보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땅 지분이 많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큰 길을 건너지 않아 안전한 초등학교 가까운 집을 보자며 평수 넓은 나홀로 아파트로 데려갔다. 큰딸 내외가 반해버린 그 집은 한의사가 분양받아 아이들 잘 키워 장가 보내다 보니 30년이 흐른 집이었다.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커서 줄이려고 한다며 싸게 나온 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집 가꾸는 장인이었다. 궁전같이 우아하게 가꾸어져 있고 이사 갈 때 대부분 장식품과 살림을 두고 갈 거라 했다. 거실 벽엔 산으로 만든 벽돌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가습기가 되고 통으로 된 창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에 장미와 침엽수가 보이고 고풍스러운 왕실처럼 천정과 벽은 로마의 궁궐 모양을 본뜯고 촛불 모양의 등불로 조화롭게 장식해 미술관처럼 꾸몄다. 특히 큰 사위가 매료된 것은 홈바를 갖춘 방을 단독으로 갖는 거였다. 그동안 지쳤는데 학부형이 되었으니 친구들과 그곳에서 술 좋아하는 그가 분위기 있는 대화를 나누며 쉴 수 있다는 데 반했다. 자금이 부족한데도 힘든 문제를 극복하여 이 집을 사고 말리라 다짐하며
주식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전문가답게 시장 분석을 하며 코로나가 터지자 모든 주식을 팔았다. 가족들에게도 135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때 산다더니 1400포인트에서 반등을 해서 사기 시작했다. 공모주가 있거나 좋은 재료가 있을 때는 공유해 가족들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태연도 주식 공부를 하며 독점주에 투자했다. 작년 여름 졸리의 강의를 듣더니 손주들 계좌를 증권회사에 찾아가 개설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우량주를 사고 팔지 말고 계속 모아 그들이 사회에 나올 때 밑거름으로 삼으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다스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고 그 통장은 손주들의 자존심이 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큰딸은 고급 대리석으로 갖춘 바닥과 벽돌들, 방마다 격조 높게 갖춘 침대와 가구들, 버블 욕조, 실크 커튼까지를 다 주고 가겠다는 말에 무조건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래, 당장은 못 들어올 집이니 갭 투자에서 붙들어 놓고 부지런히 벌어 전세를 내보내고 들어오리라 마음먹었다. 태연 부부에게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어차피 너희에게 줄 재산이니 미리 증여해 집을 세주어 망가지기 전에 들어가게 하자고 합의를 보았다. 부동산 매물이 거의 없으니 곧 나갈 것이라고 부동산 사장도 말하고 그들도 믿어 넉넉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거래가 거의 끊겼다.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자 주위를 지켜보자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동안 태연은 초를 켜고 빌고 또 빌었고 큰 사위는 마음 편히 잠을 못 자며 주식에 더욱 매달렸다. 집값이 더 오를 텐데 안 팔린다고 안달을 해서 집값을 주식처럼 어깨에서 팔면 전 재산을 주고 사는 사람도 머리 하나는 벌지 않느냐고 설득하여 집값을 내렸다. 마음을 내려놓자 3개월 만에 성황당은 선물을 주었다.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니며 평생 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결혼 5년 차인 둘째네는 처음 장만하는 집이니까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빚을 져야 하는 집을 보여주자 더 생각해 본다며 돌아왔다. 그날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턱없이 비싼 이 동네에서 애도 어린데 구태여 살아야 하느냐며 변두리로 나가 넓고 쾌적한 데서 살자고 둘째 딸을 종용했다. 그런데 맞벌이 하는 두 가정이 아이를 키우려면 친정 근처에 있어야 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시댁은 시골이고 급하면 뛰어올 엄마가 있는 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고 여느 때 마냥 멀리 시집 갔던 친구들도 엄마 곁으로 돌아와 이 동네에서 자란 딸의 친구들도 다 모여 있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그들의 전세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다. 방 두 칸짜리가 좁아 자기에게 전세 준 언니네 아파트를 예전처럼 융자가 나오면 살 텐데 어림도 없었다. 신혼 때 전세 자금 마련한 돈이면 이 집을 융자 끼고 살 수 있었는데 빚을 싫어하는 시댁은 전세 살다 돈 모아서 사자고 하여 남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동안 속이 타고 배가 아파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너무 올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빚을 내가며 살 수도 없어 연립주택을 보러 다니자고 경희가 말했다. 워낙 매물이 없는 때라 그런지 연립의 값도 만만하지 않았다. 적응 잘하며 다니는 어린이집을 안 옮기려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니
그 근처 작은 아파트와 연립을 보는데 마땅치가 않았다. 스무 군데나 보았는데 한 집이 주인이 들여오려다 사정이 생겨 못 왔다며 급하게 나온 연립이 있었다. 그것도 1층이 주차장인 2층 집이라 마음 놓고 뛰어다니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7년 된 연립을 찾았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이고 땅 지분도 10평이 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사위도 빚이 거의 없이 들어가니 좋아하지만 연립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시댁과 친구들의 반대도 엄청났다. 변두리의 아파트냐 역세권 연립이냐의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잘못해온 부동산 투자의 전철을 밟을까봐 더욱 심사숙고하여 재개발을 바라보며 연립주택을 샀다.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아들이 번듯한 아파트에 살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불충분하여 연립으로 가는 것을 위로하려고 시부모님이 올라오셨다. 멀리서 상상하던 것보다 집은 볕도 잘 달며 깨끗하고 주변도 조용하였다. 좋은 집을 샀다고 새 집에서 저를 수없이 하는 아버지를 보자 아들의 마음도 확 풀렸다. 나중에 돈을 벌어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 집은 전세를 주어 기다렸다. 재개발 아파트를 받겠다는 각오를 하며 이사를 한다. 행복해지기 정말 어려운 게 인생살이인가 보다. 이제 정이 들기 시작한다며 짐 정리하는 이 집도 성황당이 주는 선물이다. 태연한 공기 좋은 데서 사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혈압 당뇨도 없이 잘 지냈다. 하지만 넓은 땅 농사야 먹는 야채 조금 가꾸고 소작을 주었지만 집 주변의 풀도 뽑고 가끔 다녀가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게 무리가 되는지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나이가 먹을수록 평생 써온 몸을 볼링하며 살아야 하나 보다. 영혼이 가벼워서야 하늘로 홀가분하게 오를 수가 있다. 모든 생명은 수명이 주어진 만큼 살다가 천명이 닿으면 가는 것이다. 저렇게 푸르던 잎사귀의 일상과 같은 것인데 자연도 태연도 세월을 거역하며 살 수 있겠는가. 조금 덜 푸르렀다고 조금 덜 붉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올 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사는 게 점점 허망해진다. 공수래 공수가 아닌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